근데 저는 이 내용이 좀 솔직히 말을 하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터리의 가격도 하락하겠죠. 근데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내용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국내 증시 탑3는 비읍 3개로 정리된다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증시가 오를 때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비중이 큰 3개 업종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생각보다 근데 배터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 다섯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배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터리. 아, 지금도 너무 비싸다고? 배터리는 우리가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은 사실 지금의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증시의 대장을 차지했거나 항상 굉장한 성장세와 상승세를 보였던 거는 PER이 높은 종목들인 건 맞거든요. 물론 PER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대표적인 게 올해 대한민국의 배터리 에코프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올해 엔비디아. 개인적인 생각은 가끔 좀 조심스러운 게 내 말이 누군가의 투자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 말이. 근데 그렇게 될까봐 그게 좀 무서워요, 항상. 자, 배터리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냐, 배터리 다져야 된다, 아직 저점이 어딘지 모른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주식의 저점과 고점은 그 누구도 알아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소장님도, 우리 존경하는 연준의 파월 의장님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지금 배터리가 하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배터리가 하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유튜버들 2차전지 투자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분위기라서, 공매도, 시장의 불안정, 거짓뉴스, 그래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배터리 하락과 관련돼서 부각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첫 번째, 리튬을 비롯해가지고 배터리 주요 소재의 판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뭐 경기 둔화, 수요 부진과 연관 지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기차의 성장이 둔화된다? 이러한 평가를 가지고,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기차나 배터리나 합작회사나 이제 투자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철회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일부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LG에너지솔루션 실적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할 때 그런 말이 나오긴 나왔죠.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살펴보면은 결국은 한 줄로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이 전망하고 예상하던 것 대비해가지고 배터리의 성장이 예전만큼 나오지 못한다. 그렇기에 투자가 감축되고 더욱더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현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목표를 꾸준히 유지할 거라고.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바라볼 때는 결국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안 좋은 내용들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배터리 수출이 부진하다라거나 한국의 전기차가 부진하다라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의 친환경차,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을 따져보면은 물론 성장률, 증가율 자체는 조금 둔화됐을 지언정 꾸준히 증가되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단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의 굉장히 공포심리가 강하게 조성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건 뭐예요? 23년, 24년 전기차가 이 시장을 지배할 거라서? 아니잖아요. 결국은 전기차의 점유율이 2030년, 2035년 굉장히 늘어날 거고, 전기차의 필수 소재는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독보적인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다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 가치를 찾은 거잖아요. 이 내용에서 지금 변한 게 있나요? 이 내용은 지금 변한 게 없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내용,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경향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파운드님이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의 관점이 변한 거지. 관점이 왜 변하겠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심리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두 번째, 안 좋다고 하니까. 왼쪽을 둘러봐도 안 좋대. 오른쪽을 둘러보면 공매도가 늘어난대. 이러니까. 근데 이 작은 그림들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큰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큰 그림은 지금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시장에서 악재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리튬 가격이 하락이 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이 좀 솔직히 말을 하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터리의 가격도 하락하겠죠. 근데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내용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냐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요.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니까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이 하락할 거고 배터리 판가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실적의 악재로서 작용을 할 거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배터리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출액 자체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판가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수익성으로 전이가 되진 않아요.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것만큼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총 매출액은 줄어들 수가 있지만 셀 기업 입장에서 가져가는 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따져볼 때는 악영향을 끼치는 게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배터리가 하락하면 전기차도 싸지겠죠. 그럼 이건 오히려 호재 아닙니까? 전기차를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싸서잖아요. 그럼 오히려 호재로서 부각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요즘 민심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조금만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민심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터리는 여전히 좋다, 지금 사라, 이 말씀이 아니라 안 좋은 게 아니다, 객관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취합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무튼간에 그래서 지금 엄청난 하락에 대해서 배터리는 끝났다, 배터리는 계속 안 좋을 것이다,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 전기차 점유율 80% 100% 되는 게 2030년, 35년, 40년 이렇게 보는데 당장 오늘 내일 결과가 나오기를, 그게 더 웃긴 거예요. 그게 더 웃긴 거야.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입장도 있긴 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 대비해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좀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조금 투자가 오히려 감소되고 약간 조금 급하게 앞으로 나아가던 게 조금 느려지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제야 정비를 할 수 있겠다, 차분하게 확실하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입장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까지는 너무 급하게만 가서 너무 옆과 뒤를 안 돌아본다는 평가였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건데 더디더라도 확실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우리 주식시장을 위해서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더디더라도 리스크를 없애면서 확실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시장이 정말 공포스럽구나라고 느끼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뭐 2차전지 전반적으로 너무 빠지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 기업이 최근에 공시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어제 나온 공시를 보면은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77% 장비 공급 계약이 나왔어요. 넥스트 스타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LG랑 어디 합작사인데 기억이 안 나네. 그렇고 자, 11월 1일 LG랑 혼다 합작사에 매출액 대비 50% 계약이 나왔어요. 이틀 동안 120-130%가 나온 거죠. 지금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보면 거진 200% 가까이 공시가 나온 건데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에요. 옛날에 분위기 좋았을 때였으면 이거 이미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데 배터리를 볼 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공시 하나 뜰 것 같아서 일주일에는 오를 것 같아서 이 생각으로 투자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 모든 내용들로 하여금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는 보이는 내용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욱 확대될 기대감들, 이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지, 상승 동력으로.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바라보실 때 장비를 제외하고는 이제 어떤 분야가 배터리랑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소재 같은 경우 혹은 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부각이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락을 할 때 낙폭이 가장 큰 종목과 업종도 맞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2차전지 안에서도
시장에서 크게 부각은 못 받지만 서서히 천천히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부각이 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다. 음극재 같은 것들은 부각을 못 받는 건 맞습니다. 배터리 내에서 활용도를 볼 때 기술적으로 단정을 짓고 가격적으로 비중이 양극재가 훨씬 높으니까 당연한 이치인 건 맞아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되는 거는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르다가 이번 연도 이렇게 꺾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오를랑 말랑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에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려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게 있다. 디램 랜드 값이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됐고 대한민국의 수출 기조가 점차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확인이 되고 등등 다양한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코스닥은 왜 이렇게 빠질까요? 어제 4%가 넘게 올랐으니까 오늘은 빠져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막 오늘 4% 넘게 빠지고 어제 상승분 다 반납하고 이러면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빠져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사실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단기선들의 저항을 분명히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어서 5일선, 11선 단기선들을 타고 우상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지나면 주말인데 주말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고 보니까 남부지방은 비가 온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부산의 광안리에 불꽃축제가 열리죠. 보니까 원룸 레지던스도 막 120씩 하고 카페 창가 쪽 오션뷰 자리는 30만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아, 가시는 분들은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100만명 인파가 몰릴 것 같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언제 또 보냐고 조만간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안녕!